감사합니다. 연락드릴게요. 네. 여기는 다낭에서 유명한 용다리 있는 곳입니다. 그 앞에는 야시장이 펼쳐져 있고요. 지금 슬리핑 버스 타고 도착하자마자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이랑 밥을 먹고 지금 짐도 안 풀고 우리는 슬리핑 버스 24시간을 타고 이 짐을 맨 채로 이 쇼를 보러 가고 이 쇼를 보고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. 용다리 용다리 싱가포르에서 봤던 그 용이랑은 좀 다른 모양이네요. 하나 먹어? 뭔가 파이야 아니야. 여기가 다낭이다. 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보이시나요? 다낭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. 9시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9시 정말 땡 하자마자 할지 아니면 뭐 조금 지나서 할지 조금 일찍 할지 우선은 몰라서 네, 우선은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와 시작했어요. 와우 와 저게 뭐야? 파이어가 아닌데요? 와! 덕분모라! 세게!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. 아니, 동치는 다리 끝까지인데, 뽑는 거는 지 머리만큼도 못 뽑는며. 내가 별거 볼 거 없다 그랬잖아. 아, 이게 끝이에요? 저의 물도 뿌려. 아, 그래요?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와 했다가 와 10분에 한 번씩 뭐 예? 저거 나중에 이제 물도 없고 뭐 아 끝이 난 걸까요? 유람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. 유람선이 움직이면 끝난 거죠, 뭐. 갑자기 무릎 붓네요. 오, 시원하다.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무슨 죄야? 대피한다, 대피한다. 시원은 하겠네요. 근데 저 물이 저 강물 아니에요? 이걸로 모든 용다리 분수쇼는, 오, 한 번 더. 야, 그래, 한 번이면 섭하지. 질질 흐른다. 왜 흐를까? 침 흘리는 거죠. 바로 옆에는 또 시장이 있다고 하네요. 오! 한국 노래다. 울어보지 말고 떠나가라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미안해요. 하고 있네요. 얘기들 화이팅. 힐로우야 시장은 먹는 게 어떻게 먹냐면은 사다가 다리에 앉아서 먹는 거야. 아. 그래서 어디에서 먹을지도 봐봐. 네. 뭐 먹을지 우선은 골라 보는 거야.
제주 생각하다 보니까 떡볶이하고. 헬리오 마켓 생각보다 먹을 게 없어서 다음 마켓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형님 우리 어디 가요 이제? 아니 방금 전에 열심히 돈을 내고 헬로우 야시장. 어? 아 그래도 대관람 좀 찍을 걸. 아, 헬로우 야시장을 왔는데 돌아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